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11개 급식 장소에서 소외 이웃들을 위한 밥차 봉사 활동을 계속합니다. 지난 17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소외 이웃들에게 온기 가득한 밥을 제공해왔던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는 명절이 더 외로운 이웃들을 위해 어김없이 송편 나눔 잔치를 열었습니다.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.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빨간 밥차가 들어서자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사불란하게 텐트와 배식 준비에 들어갑니다. 10여 분 만에 뚝딱 200여 명이 식사할 수 있는 간이 식당이 만들어졌습니다.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잡곡밥과 된장국, 송편 몇 개 얹은 소찬이지만 배식 봉사 활동에 나선 자원봉사자나 식판을 받아선 주민 모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셨어요. 안녕하세요. 추석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냥 안 가시더라고요. 아유, 고향이 뭐 땅 내친가 이런 데가 고향이죠. 지난 17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소외 이웃들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에 나섰던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본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이 더 외로운 이웃들을 위해 송편 나눔 잔치를 진행했습니다.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 개인도 행복하지만 내가 베풀어 주신 노인분들이 행복하는 모습 그거 더 보고 싶어서 봉사가 시작되고 또 집에 있으면 또 궁금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봉사를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.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추석 연휴 내내 인천 서구와 계양구, 부평역, 서울역을 비롯해 정읍과 전주, 고창, 군산, 화성 등 전국 11곳에서 사랑의 송편 나눔 잔치를 갖습니다.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소외 이웃들을 섬겨온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는 밥 한 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마음에 추석 연휴에도 밥차 사역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. 전국의 11군데 급식 현장에 있는 우리 밥차와 함께하는 분들 모두 추석 연휴 잘 지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고요.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추석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.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는 지난 17년 동안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천여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밝혔습니다.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.